반갑습니다. 직계 사장입니다. 오늘 하천으로 가려다가 얼음 낚시하러 왔습니다. 어제 많은 눈이 내려서 사방에 저수지에 지금 눈이 덮여 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좀 늦게 나왔는데 한 오후 5시까지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한번 둘러보고 어디가 괜찮을지 구멍 뚫고 일단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영상 기온에 비도 잡혀 있습니다. 아마 얼음 낚시는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입질이 없을 때는 가감이 이동합니다. 수초가 좀 깔린 쪽에 구멍을 세게 뚫었습니다. 이곳이 맞아야 될 텐데. 정상류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긴 수초가 여기저기 나 있는 지형입니다. 저수지에 지금 총 3분이 계시는데요. 오전에도 입질이 전혀 없었다 합니다. 이 자리도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떼짱과 수초가 있는 지형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저기 옮겨서 낚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서면지로 갈걸 그랬다니. 오늘 조가는 깡입니다. 아, 자리를 한세번 정도 옮겨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를 하고 다음에는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